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좀더 종목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던 가장 큰 뉴스를 좀더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흩어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요 뉴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권소가 결국 중국의 3대 통신사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자,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는 6일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 3개사에 대한 뉴욕 증시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뉴스는 어마어마한 뉴스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미국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이 크게 이루어졌을 때, 바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5G 관련주는 상당한 상승폭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큰 폭의 변화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자, 일단은 이 퇴출 대상이 되었던 중국의 3대 통신사에 대한 특징을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우선 5G 통신 분야에 대한 핵심 기업이라는 거고,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 수가 얼마냐면 9억 5천만 명입니다. 뭐 9억 명이 넘어서는 통신사고요. 차이나 텔레콤 같은 경우에 3억 4천만 명. 그 차이나 유니콤은 3억 2천만 명이에요. 사실 뭐 우리나라 통신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단위에 지금 이용객 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퇴출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분쟁 가능성이 있겠구나, 신경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우선적으로 국내의 현재 5G에 대한 가입자 수는, 자, 이제 1000만 명을 좀 넘어섰습니다. 이게 2020년도 9월 달까지니까요. 현재 1000만 명이 넘어서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중국의 지금 3대 통신사 같은 경우는 뭐 3억 명, 9억 명 하는데 그 단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초라하지만, 국내 인구가 5천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이 5G는 상당 부분 현재 개척되고 있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고, 자, 이 5G가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미국이 저렇게 안간힘을 써서라도, 저 중국의 3대 통신사를 퇴출시키는 명령을 내렸느냐는 거거든요. 이 5는 우선적으로 세 가지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초고속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초저지연성이고요. 세 번째는 초연결성인데, 자, 이세 가지 특징이 바로 이 5G에 대한 중요한 특징이 될수 있고, 이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5G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5G가 전제 조건이 돼줘야지만 그 위에 충분 조건으로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품질 검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산업적인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5G가 선제적으로 돼줘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뭐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비교를 했던 내용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는 상황에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이 초고속성이라든지 또는 초저지연성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5G에 대한 확장성이다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 왜 이렇게 사활을 걸면서까지 중국의 3대 통신사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일단 미국이 현재 이 5G에 대한 주파수 경매 일정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2019년도에 이제 경매 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대해서 2020년도 12월 달에 이 중대역에 대한 주파수 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현재 이 구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자, 미국 내 주요 도시별로 다운로드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미국 내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크게 3대 통신사가 있는데요. 그 3대 통신사가 현재는 다운로드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3대 통신사가 버라이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통신사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5G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먼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플이라는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더 출시가 되었는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도 5G 스마트폰이거든요. 최근 뉴스에서는 이 애플의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삼성이 출시했던 5G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를 이루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애플에 대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 미국이 이 5G가 개통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속도적인 부분에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2021년도에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투자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국내 기업들은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중국의 통신사라든지 또는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화웨이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는 좀더 계량적인, 좀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에서 5G에 대한 성장 전망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실질적으로 이런 5G가 개통이 잘돼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드뭅니다. 20% 이상 되는 나라는 총 6개국에 불과하고요. 그럼 앞으로도 이 5G 시장은 상당히 유망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2019년도 1월 달에 제가 5G 관련주에 대해서 방송에 최초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튜브 영상도 거기에 5G 관련주는 제가 처음으로 남겼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또 2019년도에 이 5G 관련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 5G 관련주도 한번 정리를 해서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 5G에 대한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수출 물량이 좀더 늘어나고 있는 곳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민간적인 부분에서 무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선 통신 기기에 대한 부분이 최초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수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KMW라든지, 자,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더 신고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RFHIC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도 신고가를 지금 다시 한번더 쓰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부분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도 좀 봐야 되죠. 다시 한번 더 상단에 있던 이런 35,000원 이상 자리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추세적 분이 나타날 것이고, 일단은 33,000원, 32,000원 밴드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큰 기업들 말고 또 광트랜시버 관련해서 오이솔루션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앞서 있던 이 72,000원 밴드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산네트워크스, 자, 일단은 화웨이에 대한 부진이 이어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다산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주목이 될수 있는데,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신고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라든지 또는 와이솔,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저렴한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좀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가지 또 본다면 코이버,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이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1500억, 2000억 가까이는 돼줘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좀더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이 이제 1038억인데 약 1200원 자리가 항상 1000억을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그 1200원, 만원 선이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5G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런 20선에 밀접하게 움직이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흐름 자체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2월달, 3월달에도 상당 부분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섹터군이 5G 섹터군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런 전기차에 대한 흐름도 물론 좋았고 앞서 영상을 남겨드렸던 우리가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그룹, 현대차 지배구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다들 좋았지만 추가적으로 2월달, 3월달에 이런 5G 관련주들도 상당 부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종목군들은 저희가 또 2021년도 자료집을 통해서 또 핵심적인 내용도 담아놨으니까요. 그 내용들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투자 트렌드 201 핵심 자료집도 현재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2021년도에 좀 더 핵심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 또는 갈 수 있는 섹터군이 궁금하신 분들은 PPT 총 44페이지 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2021년도에 핵심적인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11월달 했던 내용들이 또 12월달 또는 1월달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처럼 저희가 또 12월달에 추천했던 종목군들이 현재 1월달에 또 신고가를 가누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항상 주도주로 선점하는 매매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따로 이상로 홈페이지에 원앱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 안에서 신규 가입 필독사항 눌러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신규 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참고적으로 보실 수 있고 와밴드 발송 내용을 눌러보시면 뭐 해성 DS나 또 우리 산업이나 최근에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 지금 6차, 5차 목표가 돌파해서 또다시 계속 올라가는 종목군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내용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는 또 할인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또 오후 방송이 추가되니까 2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됩니다. 인상하기 전에 2021년도 주식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매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집 종목 추천까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추천드렸던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종목군들을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